장인 초대석 또 어떤 장인으로 오셨을까요, 사장님 오늘? 저는 이제 취하는 법을 몰라서 안 배웠거든요, 그런 거. 음주 장인 오태방님으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전에 이제 정말 다양한 게임에 장인으로 오셨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매운맛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로 오셔가지고 실비김치에다가 원칩까지 야물딱지게 드시고 응급실 가셨다고. 아 그렇죠. 예. 매움이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오태방님이 또 모르는 게 하나 있다면서요. 아 저 취하는 법을 모릅니다.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오늘 저희 가운데에 있는 술 직접 또 이제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데 구해내셨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도수가 높은 술이 96도죠. 근데 이거는 95도, 1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물론 1도도 크긴 한데 용암도 뜨겁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100도씨의 물도 뜨겁다고는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뒤지게 도수가 높다는 아니, 이름도 어차피 스피리터스예요. 네, 같은 스피리터스. 네, 이거를 마시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취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 취향은 모르시죠? 아, 예, 몰라가지고 예. 어떤 느낌인지 좀 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모르시니까.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그냥 저희 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안주는 없어요. 저희 안주는 초코볼밖에 없습니다. 안주가 뭐 주식쿨이랑 이 초코볼밖에 없고요. 술에 대한 뭐 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술 마셨을 때 저희 주량을 몰라가지고 마시고 나서 버스를 탄 다음에 손잡이 있잖아요, 버스 손잡이. 네. 이거 타고 다녀가지고 옆에 커플이 오랑우탄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봤거든요. 되게 귀여운 소리인데 물론 제 기억엔 없습니다. 필름이 끊겼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오태박이 아닌 서동원이 겪은 일인데요. 아 친구 서동원 씨가 네, 서동원 씨가 겪은 일이고 오태박은 취하는 법을 몰라요. 아 오태박은 취할 줄 모르고 네, 서동원이 겪은 일인데 예. 처음 술 마신 날 이제 아버지 회사 주차장에서 잤습니다. 그때 롱패딩 입고 누웠었을 거예요, 제가 땅바닥에. 오늘 롱패딩 입고 오셨어요? 아니요, 오늘은 롱코트 입고 왔죠. 큰일 납니다, 오늘 아시겠죠? 아니 뭐, 링크가 좀 챙겨줘요. 그리고 오늘 어차피 안 취할 거니까. 아, 그죠? 네. 오늘 안 취하니까. 예. 그럼 저희 뭐 시원하게 한번 맥주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는 또 이제 유튜브계 그라가스 아닙니까? 아, 또 그럼 유명하시죠? 네. 네가 사는 거라면 나도 끼지. 취향! 원래 저렇게 힘을 뜯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드시죠, 주시죠. 일단 한 잔 가볼까요? 아예 가시죠. 네. 자 건배사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올 한 해를 위하여 성기 발기. 성공을 기원하며 발전을 기원하며. 요즘 건배사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한식 먹을까요? 아, 안 드시지? 아, 그럼요. 아, 드세요. 아, 드세요. 아, 이거 드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를 노렸어. 소주 가고. 그럼 가고.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이코. 그거 다 깨진 적 있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 이거 다 못. 차. 자, 건배사 하나 해주시죠. 뜨거운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 뭐야? 뭐야? 원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아닌가? 아, 대박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녹화 참 무사히 끝낼 수 있겠죠? 맞죠, 그죠? 예. 그죠? 아니 그래봤자 뭐 술인데 긴장할 게 있겠어요, 근데. 그죠? 예. 맞죠? 그렇죠.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주사 맞고 난 단 알코올 솜 냄새 나거든요. 오 소독약. 소독약 냄새 나거든요. 딱 진짜. 의향용 알코올이 70도인가 80도예요. 그럼 사실. 저희는 그거보다 더한 걸 마시네요. 더 독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위를 소독하는 날이네요 오늘. 아 매일 소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저희 컨셉 잊으면 안 돼. 아, 저는 매일 소독하시는 거죠? 소독이라고 할 것까지도 있나요 이제? 뭐 그냥 처럼 마시는 느낌이다 보니까. 네, 이거 해가지고 정량으로 가야죠. 이 정도만. 제가 듣기로는 이 정도 양이 맥주 한 15캔 정도 알코올 함유량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15캔이요? 예. 일단 먼저 한잔 하겠습니다 제가. 그죠? 네. 자 짠만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이거 사왔으니까 건배사 한번 해주시죠. 건배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왜 회식을 싫어하는지 알 건배! 아이 집에서 물 대신 마시잖아.
괜찮아 진짜. 어, 여기가 내 식도였구나. 아, 여기가 위구나. 아, 근데 잘 드시네. 내가 그때 원칩 때도 놀랐지만. 아, 그렇게 안 생각하네. 저도 주시죠. 아니, 이게. 오, 예. 이게 먹기 힘들다, 이게 아니라. 불도. 우와! 이거 빨리 뜯으세요, 빨리 뜯으세요. 말을 못해요, 이게.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말을 못해요, 이게. 아니, 잘 뜯어야지. 아니, 그. 이게 말을. 못하는. 못한다니까, 이게. 훑고 지나가면 그 뒤로 이렇게 불이 옮겨붙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거라. 이게 옛날부터 제가 버릇인데 제가 고통스러워 웃거든요, 여러분. 사람 보이세요 지금? 괜찮으신 거 맞죠? 그럼요. 취향을 못 느끼시는 거죠? 아,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 다 드시고 그러면은 다요? 정말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확실히 좀 덜 달아주셨어요. 저 반만 달았단 말이에요. 태방님 마신 거예요. 아, 그렇죠. 와, 근데 이게 약간 연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내 몸에. 아, 그러니까요. 그죠? 목... 그리고 숨이 상 막혔어,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숨이 탁 막혀서. 네. 기침이랑 기침한 거 말 안 했잖아요. 사실 아직 여기까지 있어요. 목캔디 만 개 먹고, 그 다음에 민트 먹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허해요. 태방님, 저 남자네요. 저는 더 먹을 수 있어요. 더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럼요. 한 잔 정도는. 역시 숙취를 모르는 남자. 저는 취함을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러고 또 나랑 안 마실 수가 없잖아. 그렇죠. Oh shit. 아니, 저는 집에 가야 되는데 손님은 여기잖아요, 사는 데가. 여기서 누우면 되잖아요, 그냥. 저는 여기서 가던 버스 타야 되는데. 맞죠? 나는 진짜 우리 남자다. 우리 진짜 남자다. 우리 진짜 다 해보네요. 매형부터 먹었죠? 나한테 원치만 먹었잖아. 아니, 뭐 드신 적 있잖아요. 그리고. 아, 맞죠. 아, 예, 저는 예전에 먹었죠. 아, 예, 먹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주세요? 저는 똑같이 주세요. 남자 아니야! 아니, 조금 더. 조금 더. 한 잔 꽉 채워요? 자! 자, 태형님 올해 잘 되시고. 저는 올해 목표 말씀해 주시죠. 올해 목표. 사실 옛날부터 목표였는데. 네. 저는 좀 대회 열어보는 게 좀 목표긴 해요. 아, 무슨 대회? 그건 아직 안 지냈죠. 게임 쪽으로. 게임 쪽으로. 네, 게임 쪽으로. 그때 그냥... 이제 고전 게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네, 뭐 고전 게임도 하고. 스피드런 대회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된 대회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한번 뭐 저랑 구상해도 되고. 말하고. 네. 뭐 괜찮죠? 생각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 왜 힘이 막 꼬이네요? 저도 정신 지금 꼭 붙들어 매는 거라서 집에 가야 되니까 나는. 나 얼굴 잘 안 빼기지 빨개졌네. 혹시 다음 장인 초대성 나오셨을 때 만약에 무덤석이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벌칙주! 네, 괜찮네. 뭐 이거 이만큼은 좀 힘들고. 네. 조금씩 해서. 한번 입에. 뭐 미성년자나 차가 좋은 분들은 안 되겠지만. 아, 예, 그렇죠. 네. 이제 술 먹으셔서 냄새 한번 맡아보고 가라. 여러분, 성기 빨기. 이게 제가 처음에 이번 두 번째니까 한번 머금으려고 했거든요. 네. 머금고 넘기려고 했는데 머금으려고 하는 순간 이제 뇌에서 그러지 마. 와와나 땀이 진짜 많이 나오네. 네, 아무튼 오늘 저희 도전해 봤는데 할만하네요. 아, 마실만해. 마실만은 해요. 얼굴이 빨개진 거 빼고. 제가 원래 술 마시고 얼굴이 잘 안 빨개지거든요. 아, 주의사항으로 담배 피우신 분들은 절대로 드시지. 맞아. 마세요. 어떤 사람이 스피터스 마시는데 옆에 사람이 담배 피우는데 그게 더 문제 붙더라고요. 아, 그러네. 여기 불 하면. 네. 바로 불 나죠? 네. 그러네. 그래서 이게 먹고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이게 담배나 이런 것도 피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심하면은 여기에 불 붙고 화상 입는다고. 와, 식도에? 네. 절대 피시면 안 된다고. 오우. 근데 진짜 태방님을 잘 드시네. 진짜 다음엔 또 뭐로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되거든요. 태방님이랑 사실 근데 저희가 약간 뭐 폐가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허가 안 나와요. 예, 네, 그죠. 허가도 그렇고 제가 또 진짜 무서워하기 때문에 말자매요. 네. 그러니까. 왜 그걸 빼요? 그러니까 제가 무섭다고. 제가 하자고 했어요. 흉가가 가지고 공포 게임 하자고. 그것만 빼고 얘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스페이터스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또 거의 무한 도전이죠. 예, 네, 뭐 저 사실 버킷리스트가 네. 좀 많아요, 제가. 뭐죠?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하고 싶고. 어디 가세요? 아, 안 돼. 그거 어디 가요? 차림 때문에 안 돼. 차림 때문에. 공약 같은 거 해도 될까요, 그러면? 100만이 뭐고 취두부 먹방 합시다? 취두부에 뭐나 추가시키죠? 그럼 뭐 수트로 모시기 그거 할까요? 청어조림인가? 정어조림인가? 아, 그 해외에서 가장 역겨운. 네, 네, 네. 두 개 같이 먹죠? 비벼서. 위에 취두부 올려가지고. 무슨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는 남자? 아, 저는 비위상하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100만 되면 다음은 취두부에 수트로 모시기 그 정어조림과 청어조림 하겠습니다. 일단 100만만 넘으면 할게요. 언제든지 넘겨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컷. 와우! 홈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